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연말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한겨울의 동행 축제 윈 윈터 페스티벌을 응원하기 위해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성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윈 윈터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기획한 윈 윈터 파이팅 챌린지는 이영 장관의 첫 번째 영상을 시작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성아, 세계적 안무가 리아킴, 셰프 이원일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강한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선미한과의 김성래 대표와 다나주단의 김다나 대표, 벤처 천억 기업을 달성한 국내 에슬레저 브랜드의 선두주자인 안다르 박효영 대표 등 여러 중소벤처 기업인들도 윈 윈터 페스티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한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100명으로 이뤄진 산타 홍보단도 16일 서울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윈 윈터 페스티벌 온라인 홍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산타 홍보단에 속한 100명의 인플루언서는 국민 MD가 선정한 중소 소상공인 우수 상품 100선과 1대1로 매칭돼 해당 상품이 가진 스토리와 우수성 등을 홍보합니다. 국민 MD가 선정한 중소 소상공인 우수 상품 100선은 서울 열린송현 녹지광장에 마련된 윈 윈터 쇼룸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며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